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죠. 기출 및 예상 문제집이고요. 올해는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수험생분들한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문제수를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책이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충분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다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반복을 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 말씀드릴게요. 자, 페이지 6페이지죠. 챕터 1 해가지고 권리 변동에서 처음에 필수 기본 문제가 나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그 법적 성질이 다른 법률 사실이죠. 자,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각종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거든요. 그러면 1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 관념의 통지입니다. 2번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념의 통지죠. 3번 공탁의 통지도 공탁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관념의 통지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채무자의 채권 양도의 승낙도 이것도 통솔은 의사 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승낙이지만 의사 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종 체구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거든요. 4번 무권 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취인 거절, 체구와 거절,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니까 나머지는 다 뭐죠? 관념의 통지고 4번은 의사의 통지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일단 우리가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요. 그 계약 안에 있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뭐가 되죠? 법률 사실인 거죠. 따라서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선의도, 선의다, 악의다 이런 것도 뭐죠? 다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이 아닌 게 없죠. 3번 시간의 경과는 법률 사실 중에서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 우리가 뭐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니까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각종 체구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죠. 4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체구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적법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가 없는 적법 행위를 우리가 준법률 행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다는 말은 그 준법률행위 속에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법률에 뭐가 있어요? 각종 체구와 거절인 의사의 통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 용서와 같은 감정의 표시, 그 다음에 기타 뭐죠? 사실행위죠.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뭐죠?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5번 보시면 자,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체고했음에도 체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해지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지권이 소멸한 효과는 효과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체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5번이 X고 5번이 답인 거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의 하나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권리 변동에 관한 시효취득,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건물의 신축, 시효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은 대표적인 원시취득입니다. 2번 갑이 을수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저당권을 줬다고 해서 자신의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므로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승계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자, 저당권인 그대로죠. 권리 자체는 변하지 없어요. 또 1순위든 2순위든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소유하는 과거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것이니까 상대적 소멸이고요.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권리의 이전적 승계고 맞는 질문이고 권리의 이전적 승계 중에서 포괄적 승계인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자, 준법률행위인 것은 준법률행위 뭐 준법률행위 같습니까? 의사의 통지, 감정 간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죠. 일단 답은 3번입니다. 각종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뭐가 되죠? 준법률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죠? 3번. 채무이행의 최고죠. 나머지 것들은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고 법률행위고 단독행위인 거죠.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률행위고 단독행위고요.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고 단독행위입니다. 4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법률행위고 단독행위고 5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도 법률행위고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이죠. 자, 우리가 1번인데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X고요. 답은 1번이죠. 2번 소유권의 포기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청약자가는 승낙 연착,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관념의 통지고요. 4번 무증을 선점도 원시취득이고 각종 체과 거절은 의사의 통지니까 5번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6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일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의 포기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고 특히 4번처럼 유증도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이해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1번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2번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3번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5번 이행불능이란 계약의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지만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유증,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7번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죠. 1번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공유지분의 포기, 합유지분의 포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2번, 3번, 4번 다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형입니다. 5번 재단 법인 설립형인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형의 답은 뭐죠? 5번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재단 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재단 법인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재단 법인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산이 있어야 돼요. 논리 아시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뭘 줘야 돼요? 재산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막 재산을 꺼내서 주려고 있어요. 그러면 A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재산이 없죠. 제가 뭐라 했어요? 재산이 없는 재단 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단 법인 설립 행위는 재산을 주려고 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재단 법인 설립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10페이지 이제 챕터 2에 가지고 법률 행위 1번이 나오죠. 1번 다음 중 법률 행위인 것은, 자, 우리가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가 있는 적법 행위를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 행위가 있거든요. 답은 뭐죠? 공탁입니다. 왜냐하면 공탁은 임치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보관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가지고 어떤 금전이나 재산을 공탁을 한다는 말은 법원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보관을 시킨다는 의미고, 그래서 물건 보관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인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 공탁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2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성립요건 하면 요물계약이 떠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자, 1번 법률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가 성립요건이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다 뭐죠? 유효권,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란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혼인, 결혼도 법률행위잖아요.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자, 우리 저와 결혼합시다 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아요 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그 아가씨가 부부인가요? 아니죠.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덧붙여져야 비로소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뭐하는 거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이에 반해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데 이 의사를 우리가 뭐라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니까 법률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2번
3번이죠. 3번에 3번.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4번.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죠. 또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에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취소가 되니까 5번 의사표시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이죠. 일단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이긴 한데 뭐라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말은 법률행위이긴 한데 그 효과가 뭐죠? 무효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3번 보시면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 말은 법률행위이긴 한데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볼까요? 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맞죠? 뭐가 있습니까? 혼인, 결혼. 2번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여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점이죠. 4번 법률행위가 준 법률행위의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데 있다. 준법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법률의 효과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5번 법률의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그냥 이거는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닌데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넘겨보시면 5번이죠. 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이죠. 자, 5번이 답입니다. 일단 우리가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는 꽁꽁으로 주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거죠. 내가 내 재산을 너에게 내 돈 중에서 10억 원을 너에게 줄까? 싫어. 그럼 못 주는 거예요. 증여계약, 증여는 계약이므로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므로 5번 증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2번 1번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1번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단독행위 허용되는데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거든요. 2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라는 경우도 있다.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증여는 계약입니다. 6번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인 것은이죠. 기억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입니다. 자, 유효권으로 확정성은 확정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맞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3번 당사자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은 무효이다. X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특히 당사자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유효하고 누가 책임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죠. 1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따라서 4번 기억 디귿해가지고 2번이 답이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적중 심화 문제 해가지고 법률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